여수선적 독립호우 납부 규환 어부들이 잇따라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.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지난 1973년 불법 공가 가혹행위로 부당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재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독립호 선원 고 신진흥, 고 김성학, 고 강보관 씨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. 이번에 재심이 결정된 독립호의 세 선원은 1971년 인천 연평도 인근에서 조기를 잡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귀환했지만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지난 6월 재심이 개시된 독립호 선장 신평옥 씨에 대해서는 오는 31일 첫 공판 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.